화려한데? 조명이 심상치 않죠? 조명? 뭐예요? 야.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가? 선생님 입으라고 하셔서 입고 오긴 했는데 저 괜찮아요? 아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하와이안들이 좀 뚱뚱하잖아. 근데 이게 딱 봐도 벌써 이 분위기가 거기 그쪽 아니에요 벌써? 아 그러네. 아 근데 오늘 제가 늘 한 분 같이 오거든요. 오늘 좀 늦으시네. 어머 어, 명이. 아 근데 이거 찾고 이거 저 하와이 싫어요 이거 왜 이런 옷을 자꾸 입으려고. 윤재영 원장님이세요? 아니 일단 이렇게 입고 여기 오기는 왔는데 여기 저희 뭐 하러 온 건가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건강 관절 비법은 네 플라댄스예요. 오 플라 플라댄스. 아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입으셨구나. 어 저희 두 명의 이 뻣뻣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이 기본 동작부터 이제 이 부드러워야 되기 때문에. 네. 어머머머 분위기를 좀 가면서 부드러워야 되기 때문에. 진짜 유명하신데요? 자, 잘 보세요. 예. 별거 아니야. 예. 하나 둘 셋 넷 갈 때 이게 이렇게 팅 팅 팅. 우와 잘하신다. 아니 올라가는 각도가 우와 골반을 튕기고 올라가. 이거 조금 쉽지는 않은데 이 동작. 하나 둘 셋. 잘하신다. 우와 진짜 유연하시기도 하네. 이 기본적으로 이 딱 그루브가 참 좋으시더라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짜자잔. 하나 둘 짜자잔. 하나 둘 짜자잔. 하나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저쪽으로 셋넷 하나 둘셋. 윤재영 원장님 고장난 것 같아요. 성급한 골반. 저분 고관절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근데 이렇게 힘든 건가요? 제가 이제 하와이를 옛날에 이제 공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맞아 이거 손 동작이 꼭 나올 아 얘까지 움직여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하잖아. 근데 손도 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자 그렇게 하면서 일단 음악에 맞춰 한번 해볼까요? 예. 와. 자 음악 주세요. 오 음악 너무 좋다. 시작. 또 가요. 야 잘하신다. 오, 와.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넷, 둘, 셋, 하나. 와, 아니, 선생님은 하네. 진짜 물 흐르듯이 유연하게 치시는데 윤재영 선생님은 삐걱삐걱. 좀 물렀거라. 물렀거라.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기까지 해야 돼요? 행복한 얼굴 하면서, 행복한 얼굴. 그렇지, 그렇지. 약간 파도가 느껴져.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어, 잘하네? 잘한다, 잘한다. 와. 왜 견제하시는 거예요? 우리 윤재용 선생님 특기가 견제야. 본인 못하시는 거 생각하라고 견제부터 하세요, 윤재용 선생님은. 그니까요. 아 이거 오늘 잠깐이었지만 네. 해보니까 저는 하와이의 바다에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못 가잖아요? 그럴 거면은 제가 이제 문영민 선생님께 한 달 수강권을 일단 끊을게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너무 운동이 많이 되는데 이게 춤으로 즐겨야 되는데 제가 못해서 그런지 저는 운동이 엄청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걸 가지고 네. 지금 이거는 70, 80대 어르신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러면 곤란하죠. 저는 제가 이제 뭐 골프도 치고 네. 아쿠아 수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줌바 줌바 아니 근데 이런 운동을 하시다가 어떻게 이 훌라 댄스를 또 배우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 3기에 무릎이 아파요.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내가 운동을 하긴 뭔가는 하긴 해야 하는데 관절에 이렇게 무리가 안 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한 끝에 하와이안 이 훌라춤이다. 이거 뭐 힘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그리고 이거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게 운동도 되면서 아 저는 나름대로 만족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요 지금 훌라 댄스는 정말 굉장히 부드럽게 유연하게 운동이 될 수 있는 지금 보면 허리,
그리고 무릎, 고관절, 쭉 하체 운동이 다 자연스럽게 되면서요. 무리하지 않는 유연성, 그다음에 근력 운동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지금 운동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 네, 맞아요. 네. 아, 이렇게 좋은 운동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관절 비법, 관절이 건강해질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줬으니까 예. 다음 비법을 또 가르쳐줄 테니까 너무 기대. 좋아요. 플라춤 추면서. 와! 야, 저희가 또 대구로 가실 거예요? 진짜 오늘 점심때 너무 먹고 싶었던 건데. 아, 열무 더운 날에 진짜. 최고죠. 아, 열무. 오, 너무 시원해. 이거 맛있겠다. 우와, 진짜. 냉. 아, 좋아. 우와. 네, 좋아. 열무 국수. 아, 진짜 맛있겠다. 색깔 제대로. 아, 못 보겠다. 다들 말씀이 없어. 오, 맛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아. 이건 진짜 너무 맛있을 수밖에 없어. 너무 맛있어. 와, 진짜 시원하고 정말 좋다. 아니, 근데 오늘 관절 건강 비법 배우다가 저희 국수 해주셨잖아요. 네. 그냥 시원해서 해주신 건 아닐 것 같고 이게 관절 건강 어떻게 좋은 거예요? 아, 제가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몸이 좀 불다 보니까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내가 고기를 좀 줄여보고 얘를 좀 줄이고 야채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먹어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 밀가루도 아닌 콩면으로 했고 열무예요. 네. 비타민이 많아서 네. 관절이 그렇게 좋대요. 열무가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타민이 풍부하고 또 우리 여성분들 그냥 목놓아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항산화. 아, 항산화. 항산화에 좋은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염증을 줄여주는,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또 해줘요. 그리고 아, 저는 이 면도 정말 놀랐던 게 네네. 콩으로 만들었잖아요. 네네. 콩은 단백질. 단백질이죠. 그렇죠. 그러면 칼로리도 낮고 단백질 보충을 해주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관절염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절 건강을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준비하셨던 게 저는 와, 정말 쏙쏙 진짜 알맹이만 들어갔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국수 한 그릇에도 네. 이런 비법들이 숨어 네. 있었구나. 맞아요. 오늘 건강왕은 이관왕이시네. 건강왕 국수와. 건강왕 국수와. 또, 또 이렇게 또 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네. 그냥 또 내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오! 어? 그렇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오는 게 있으면 또 가는 게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십니까? 뭡니까? 그럼요. 비법입니까? 아니, 비법입니다. 내가 간절 비법에 먹는 콘드로이친이야. 우와. 콘드로이친. 아하. 저거 챙겨 드시는구나. 사실 예. 제가 퇴행성 관절염 예. 예. 3기 아. 고관절 수술. 그래서 막 그렇게 매일 고통스러워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오, 네. 친구들이 먹어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예. 먹고 있어요. 아... 꾸준히 먹었더니 정말 네. 왜 나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 알아요? 막 이러고 있다가 아, 조금... 뭔가 터널에서 살짝 나가는 느낌 같은가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딱 이거는 안 잊어버리고 먹어요. 아, 자, 멋지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콘 콘드로이친이라는 게 우리 연골의 구성 성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콘드로이친의 양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 보충을 해야 되고 내가 나이가 조금 덜 들었다 하더라도 이제 계속 이제 없어질 일만 남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보충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죠. 맞아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네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네요. 아, 오늘 비법 전달 완수가 된 것 같습니다. 하, 너무 잘 배웠습니다. 아유. 저희 이제 스튜디오로 가서 또 계속 얘기 나눠볼까요? 네. 네. 가시죠. 가자.